오늘도 비비적 졸리는 내일도 후다닥 바쁜 걸음 관객과 배우가 함께하는 뮤지컬 들어요 자리주삼 생활 속의 뮤지컬 자리주삼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대학로 넘버원 창작 뮤지컬 김동 찾기 기억 속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옆의 사람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의 옆자리 그 누군가와 함께 오세요. 뮤지컬 김종욱 찾기 4월 10일 부티첼 시어터에서 새롭게 찾아갑니다. 그리움의 운동에는 끝이 없대요.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투 더 준 자리지삼 리포터 배우 정현준입니다. 김종욱 찾기 멀티맨 특집. 이번 방송에서는 저는 멀티맨을 거쳐간 스타 배우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종욱 찾기의 레전드이신 전병욱 선배님이십니다. 시즌 1, 2, 그러니까 초연과 두 번째 때 처음에 멀티맨, 두 번째 때 신분 급상승으로 김종욱까지 하게 된 예, 그때가 2006년,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2004년 1월에 처음 그 제가 졸업한 학교의 그 자그마한 극장에서 처음 그게 이제 사람들을 앉혀놓고 학생들 우리 동기 동료들 뭐 선후배들 앉혀놓고 했던 게 제일 처음이었고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누군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제가 오히려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거기에서도 나오는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걸 그 장유정 작가님께서 욕망이란 뭐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제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뭐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순간 뭐가 사라지고 만다 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사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많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지 왜냐면 그게 좀 대중적으로 가면서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가서 김종욱 찾기는 아무래도 그 이게 전반적으로 느낌이 작품 전체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멀티맨이 차지하는 비중처럼 그 곡 자체가 저 처음을 열고 끝을 또 마무리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하나를 추가를 하자면 저가 하고서 없어진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그 데스티니를 이제 또 약간 편곡했다고 해야 되나 좀 다른 느낌으로 했던 커먼 인디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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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저 이후에 없어졌거든요. 그 김종욱 OST에 있는 OST에만 있는 그 노래는 저만 하고 저 뒤에 두 번째 2기 멀티맨부터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부른 적이 없는 노래 사라진 노래가 되고만 신참 멀티맨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25개 역할을 했었어요. 그것은 또 자랑할 만한 이유가 저 이후에 그 누구도 25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줄었죠. 예. 뭐 많이 해야 22개, 3개 정도까지는 하는 멀티맨을 본 적이 있는데 더 뭐 20개 안 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줄었는데 사실은 그게 막 30개도 넘었던 첫 대본을 생각하면 30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김종욱도 했고 멀티맨도 했던 사람으로서 멀티맨은 사실 자기의 어떤 원맨 쇼를 보여주거나 장기자랑에 끝나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5개를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건 나로 인해 작품의 드라마에 되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후배들에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김종욱 작기의 득이 되는 드라마에 도움이 되는 멀티맨이 되어줬으면 나에게 멀티맨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벌써 웃으시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멀티맨이야.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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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맨 간판 배우 전병우. 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도 비비적 졸린 눈 내일도 후다닥 바쁜 걸음 잠깐의 쉼표가 필요할 땐 들어요 실자를 들을게요 바쁜 이들의 문화생활 스튜디오 뮤지컬 스튜디오 뮤지컬 15화 김종욱 찾기 멀티맨 특집 2부 시작합니다. 손사마가 꼽은 한 컷, 첫 만남. 아, 저는 이 장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가 과거의 김종욱을 처음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장면이지요. 우리의 여자 주인공은 지금 비행기 안에서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고니치와, fish or chicken? Fish please and orange blossom which mix 1/3 orange juice and 2/3 dry gin. Thanks a lot. My pleasure, sir. Madam, a fish dis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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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Okay. I wanna, one more time, please. Listen carefully. A fish dish, 고등어, 인명어, chicken dish, 베리카나, 치킨이 당신한테 찾아갔어요, anything. I wanna. 아 기내식으로 고등어 아니면 이면어 페리카나 치킨이 나온대요. 뭘 하시겠어요?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가 더 맛있어요? 아 닭고기는 차가우면 체할 위험이 있어요. 그럼 생선이요. Fish for her. 음료수는요? 물. 저 물 좋아해요. Water please. 아 물은 원래 딸려 나와요. 주스나 가벼운 알코올이나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기 주스요. Strawberry juice, please. Hi, a good English.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학원 한 달만 다니면 돼요. 저 어디로 가세요? 인도요. 인도요? 어머 저도요. 오사카에서 갈아타고 델리로 들어갈 거예요. 같은 비행기 타겠네요. 인도에는 무슨 일로? 운명을 찾으려고요. 운명은 항상 곁에 있는 거죠.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델리에서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사막이요. 별똥별 보시려고요? 아니요. 낙타 타려고요. 낙타. 그거 생각보다 멀미 많이 한대요. 키 밑에 꼭 붙이고 타세요. 농담도. 그럼 자이살메르로 가겠네요. 좀 걸리겠다. 왜요? 하루 만에 못 가요? 물론 비행기 타면 가능하죠. 하지만 친구 사귀기엔 기차만한 것도 없어요. 마주 앉은 사람이랑 3일 내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친해질 수밖에 없죠. 인도 열차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객실과 객실 사이가 막혀 있어서 옆 칸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는 게 참 많으시네요. 가이드북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저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가 지독한 길치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사막이라. 저 역시 거기가 목적지인데 같이 가실래요? 저 덕선의 외로운 각도 저 곤날의 날카로운 지성 환절기 독감에 걸려버린 듯 가냘픈 심장이 멎어버린 듯 아니야 이렇게 쉬우면 안 되지 아니요 어차피 혼자 떠나온 여행 혼자 걸어볼게요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죠 그럴까요? 여자 주인공은 종소리가 들린 이 남자를 그냥 보내주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자들은 다 이런 거예요?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 이 좋은 사랑의 기회를 보내다니 저 같으면 확 낚아챌 텐데요. 여자의 첫사랑 정말 운명일지 궁금해집니다. 기뻐도 낭만적인 목소리 지금쯤 어느 길을 걷고 있을까. 내가 미쳤지. 육현욱이 꼽은 한 컷, 인도의 추억. 여자 주인공과 김종욱은 결국 따로 여행을 하게 되죠. 운명이 맞다면 꼭 한 번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걸으면서 내가 미쳤지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하고 후회를 할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재미난 노래를 하는 가이드도 만나고 즐겁게 여행을 하게 되죠. 아야 소금을 알기 위해 바다가 말라버릴 순 없어. 한숨도 시가 되는 이곳 이방인도 친구 되는 곳 잊지 못할 짜릿한 사랑 만들고 싶다면 이곳 인디아로 와요.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India.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India. 저기 저 매끈한 언니 보기 뭘 보니 그래 자기 baby 돈 결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집어쳐 다 집어치워 oh baby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India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Indi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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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못할 순간 나마스테 welcome welcome 아 재보네 재보네 아아 아니 아니 코레아 아 코레 코레 아 김치 아 나마스테 아 자 여기가 자이살메르입니다. 아 저기가 타르사막이고요. 우리는 매주 먼데이에 트레킹을 시작해서 사르데이에 내려옵니다. 숙소는 A급 좋아요 B급 나빠요. 아 A급과 B급이 뭐가 다른데요? 아 A급은 저와 가까운 텐트 B급은 저와 먼 텐트입니다. 그럼 B급으로 주세요. 아 B급 꼽으러 나와. 괜찮아요 B급으로 주세요. 저기요 내일 시작할 트레킹 합류할 수 있나요? 어? 또 코레야! 어? 어 비행기! 오랜만이네요. 두 달하고 3일 그리고 5시간 20분 만이네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 제가 셈이 좋아요. 자이살메르 오는 여행 계획은 다들 사파리가 목적이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외국인이 없어요. 불편하고 심심할 텐데 제가 같이 있어드릴까요? 옆좌석에서 애통행도 흔치 않은 일 흔치 않은 일 가족에서의 재회도 쉽지 않은 일 쉽지 않은 일 두 행성이 부딪혀 하나가 된 듯 두 입술이 서로 붙어버린 듯 아니야 이렇게 쉬우면 안 되지 그가 정말 내 운명이 맞다면 꼭 한 번만 만난다면 한 번만 다시 아니요 어차피 아픔은 자신의 것 혼자 견뎌볼게요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죠 그럴까요? 종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여자 주인공은 또다시 인연과 운명을 말하네요. 그리고 이 남자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만나봐야 운명인지 아닌지 아는 거 아닌가요? 여자의 첫사랑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마음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엔 어떻게 됐을지가 참 궁금해지게 됩니다. 공연을 보시면 맛깔스러운 인도 가이드와 함께 인도의 추억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스름한 새벽 밝아지면 사라질 이슬처럼 난 아침이 두려워 바다에 뿌려지는 빛처럼 빛처럼 가로등 아래로 내리는 눈처럼 눈처럼 먼 곳에 먼 곳으로 바람을 타고 바람을 나도 타고 몰래 나도 몰래 사랑이 시작됐죠. 지윤이 꼽은 한 컷. 남자의 회사 첫사랑 체크 주식회사에서 자신의 첫사랑 김조옥을 찾게 된 여자. 하지만 아는 거라곤 이름 석자뿐입니다. 이거야말로 한양서 김서방 찾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끔은 깨닫지 못한 채 곁에 있는 사람이 운명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바로 지금처럼. 찾았다. 찾았어. 이 남자 맞죠?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턱선이 외롭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콧날이 날카롭지 못해. 이 사람! 아니라고요. 한양서 김서방 찾기 한양서 김서방 찾기 아무리 색이 바랬대도 첫사랑 얼굴도 기억 못할까 뭔들 기억하는 게 있어야지 그 절절함은 확실한 건가 말 없이 끊기는 전화 모르는 번호마다 모두 그 혹시 과대망상 아닐까 그 감정 그 이름마저도 이것 보세요 머리 좀 써보세요 접근을 좀 달리하던가 무슨 프로가 이래요 빈 발목 치료함 의대생이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약을 사용하지 않았대 홀로 인도에 갔다 철학과가 아닐까 티격태격하면서 김종욱을 찾아보는데 도사 김종욱, 권투선수 김종욱, 형사 김종욱 등등 세상에 다양한 김종욱들을 만나보지만 여자가 찾는 그 김종욱은 나타나진 않죠. 급기야 둘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여행 아닌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행하는 장면 중에서도 바로 이 장면 야밤에 산에서 길을 잃고 앉아 쉬면서 나누는 대화 이 대화 장면은 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길이나 잘 찾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난 몰라. 이제 어떡해. 앞도 안 보이고.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정갈! 아, 깜짝이야! 아, 당신이 더 무서워! 모르겠다.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요. 아, 추워. 추워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챙겨왔어요. 짜잔! 담요! 와! 아우, 따뜻해. 시사해. 혼자 덥냐? 아휴, 정말 내가 말을 말아야지. 자, 이거 덮어요. 어. 아, 따뜻하다. 이리 와요. 같이 덮어요. 이리 와요.
무릇한 장면이 연출되는가 싶지만 둘은 이렇게 나란히 담요를 덮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뭐 그래도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별도 보고. 별 참 오랜만에 본다. 아 진짜 쏟아질 것 같다. 얘기 좀 해봐요. 할 말 없는데? 첫사랑 얘기 좀 해봐요. 현욱 씨도 좋아하던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몰라요. 누가 자기 좋아서 그러는 줄 아나? 잠들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아 모르면 할 수 없지. 이건 나 혼자 먹어야겠다. 어? 아 가나 초콜릿. 아 치사하게 그러고 혼자 먹을 것 같고 정말. 먹고 싶죠? 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아 한 칸만 줘요. 그 성당 다닐 때 같이 성가대 했던 누나였는데 맨날 하얀 옷만 입고 다녀서 별명이 백의 공주였어요. 백설 공주요? 백의 공주요. 백의 민족 할 때 백의. 아... 고2 때 말 한번 붙여보려고 일부러 치마에 커피 엎지른 적도 있었어요. 있지. 그리고 신승은 좋아한다고 해서 콘서트 티켓 사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 근데 모퉁이 도는 거 보자마자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요. 오사카에서 서울까지 날아갔어요? 가서 말했어요? 아니요. 왜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 못해서 말 꺼낼 용기가 안 생긴 거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눈이 펑펑 내리던 오사카의 겨울 전화가 왔어요. 시집 간다고 갑자기 보냈죠. 눈물이 났죠. 말 한번 못 해본 게 억울해서 희미하게 사랑하고 헤어지면 희미해도 평생 후회한다죠. 한 번은 그녀의 눈을 보며 말하고 싶었죠. 한 번은 꼭 사랑과 부디 잘 살아야만 해요. 영원토록 내내 행복하세요. 그대 절대로 절대로 아프지도 말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끝이라 해도 처음 본 순간 그댈 사랑했어요. 이젠 정말 만나야 할 때 이젠 정말 만나야 할 때. 이 다음 장면은 궁금하시면 공연 보러 오세요. 그녀는 첫사랑 김종욱을 찾게 될 것인지, 그녀가 말한 여자의 운명과 인연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러 오세요. 지금까지 15화 김종욱 찾기. 김성현이 꼽은, 손사바가 꼽은, 육현욱이 꼽은, 김지훈이 꼽은 15화 김종욱 찾기 한컷 드라마였습니다.
만나야 할 때 용기를 내요. 내 말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 피하지 말아요. 됐어요. 됐긴 뭐가 돼. 정말 기회를 잡아요. 내 말이 다섯 마리 당신의 마지막 봄날 포기하지 마. 됐어요. 됐긴 뭐가 돼. 내 말 들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네 번에 걸쳐서 멀티맨을 했던 임기홍입니다. 예. 많이 하셨네요. 네. 생각보다 더 많이 하셔서 그래서 역시 멀티맨의 마스코트 이런 별명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슨 공연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나 안타깝게 내일 모레 끝나는 살짝이 없어요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방송은 4월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났겠네요. 예, 이제 방송 될 때쯤에는 끝났을 거예요. 많이 아쉬울 거예요. 못 봐서 다들. 예, 아쉽습니다. 기억 남는 장면이나 대사 혹은 넘버가 있으세요? 노래? 네, 있죠. 그 2007년 처음 할 때 제가 멀티맨 처음 했을 때 그 김정욱을 찾으러 맞선을 보러 갔는데. 미팅이죠. 갔는데 그 세 명의 그 어떤 이상한 김종욱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대사 중에 이건 뭐죠? 라는 대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발냄새를 맡고 이건 뭐죠? 가 있어요. 그게 전 너무 그건 뭐죠? 저의 예, 주옥 같은 발을 접질려갖고 제가 저기 남자 배우를 밀치면서 여자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거 엄지 발가락 괜찮나요? 새끼 발가락은요? 발에 땀이 많나요? 머리 축축하나요? 간증인가요? 이거 하고 이건 뭐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가 전 제일 소중한 대사예요. 네. 네, 소중한 대사. 이건 뭐죠? 발과 관련된 대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래되었지만 기억 남는 일, 에피소드도 있으세요? 네, 에피소드는 참 이게 김종욱 찾기는 좀 특이한 게 많이 웃게 돼요, 배우들끼리. 그 이상하게 자꾸. 공연 중에. 네, 공연 중에 많이 웃게 돼요. 이상한 걸 그냥 눈 마주쳐도 웃게 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이창용 배우랑 공연했었는데 노래 중에 제가 이젠 정말 하고 한방에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빨리 들어간 거예요. 한방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노래를 1분 30초간 못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웃었어요. 몸만 춤추고 같이 계속 웃었어요. 관객들은 못 모르고 웃으니까 웃죠. 처음에는 1분 넘어가니까 쟤 어떡하지? 왜 이래? 우린 무서워서 관객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근데도 웃겨요. 많이 웃어요. 아무튼 김재범 배우도 그렇고 조광현 배우도 그렇고 같이 많이 웃게 돼요. 네. 너무 재밌는 즐거운 작품입니다. 네. 역시 실수했던 부분이 가장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출연하신 분들은 신참 멀티맨 3인방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그런데 고참도 아니면서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김종욱 찾기를 오래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검증되어진 씬들, 검증되어진 대사들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 글쎄요 또 새로운 배우들은 오면서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배우니까 너무 당연한 거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이걸 믿고 가는 이 왜 이래? 강필석 씨한테 전화 와서 끊을게요. 강필석이가 왜 전화했지? 요즘 공연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우선 믿고 계속 전화하시. 필석아 지금 인터뷰 중이라 이따 전화하자. 인터뷰 중이야. 끊어. 인터뷰 좀 끊어. 죄송해요. 돌발 상황이라. 강필석 나부랭이가 전화를 해서 인터뷰가 더 중요하죠. 아무튼 그런 걸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살을 입히거나 그런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하는 어떤 저의 어떤 조금 먼저 했던
배우로서의 약간 바람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나에게 멀티맨이란. 예. 예, 나에게 멀티맨이란 꼭 멀티맨 역할을 떠나서 저는 김종찾기를 하면서 그 연습 과정부터 공연 때까지가 저는 한마디로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너무 즐거워요. 뭐 놀이터 가면 뭐 어떤 거 구름 사다리도 있고 뭐 그네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막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연습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저는 처음 할 때부터 네 번째 할 때까지 배우가 많이 바뀌잖아요. 배우가 되게 가짓수가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 멀티맨 3명, 여자 배우 3명, 남자 배우 3명 이렇게 가짓수만 해도 아시죠? 계산하면 아시죠? 네, 네. 네, 거기까지 몇 가지신데요? 네. 몇 가지인데요? 3, 6 대충 네. 예. 되게 많아요. 가짓수가 많은데 그 가짓수를 갖고 노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어떤 때는 뭐 한 달 이상 공연을 안 하다가 다시 해도 정말 뭐 어떤 그런 신선함이 막 나와요. 그런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듯 가진 적 없는 듯한 너의 자린 걱정 마시라 모두 다 고민 끝 다시 불러줄게 그때 그 노래 생각나게 네가 떨어뜨린 동전 내가 주워줄게 귀 기울여준 당신만을 위한 티켓 지친 하루를 날려버린 넌 로켓 올라타 이제 스마트하게 넌 상상만 하면 돼 여기는 자리 주삼 no. yes.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멀티맨들이 멀티로 다양하게 남자 주인공도 맡아주시고 또 각자가 꼽은 장면에 대해서 해설도 맡아주시면서 재미있게 한컷 드라마가 꾸려진 것 같아요. 김정욱 찾기는 29 그 여성의 첫사랑 찾기 이야기이죠. 그 여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는 이제 한컷 드라마를 끝내고 마무리는 김정욱 찾기 멀티맨의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볼까 해요. 네, 김정욱 찾기 멀티맨의 이야기입니다. 따단. 예, 먼저 멀티맨들이 해내는 배역들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쵸. 진짜 막 저희가 전문 용어로 퀵이라고 하는데 진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빨리 다음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많은데 배역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고하나. 지금 21역인가요, 저희가? 3개인가? 23개? 21역에서 23역 그 정도인가? 네,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매번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네. 초연은 제가 알기로는 25개인가? 초연에 네. 25개여서 전병욱 씨가 네.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 네. 지금은 21개죠. 네. 저는 25개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으시던데. 네. 저희도 그럼 25개 할까요? 6개로. 아, 지금 소미진 씨가 방청객 소미진 씨가 한 오늘 오랜만에 방청객. 예, 방청객 께서 많은 활약을 해주고 계신 27개라는데요. 소미진 씨는 김종욱 찾기의 홍보 담당 회사 스토리 P의 식구입니다. 멀티맨 여러분. 아, 지금 저희가 하는 거요? 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27개. 그거는 이제 그 다시 재등장하는 인물까지 합친 건가? 연출님 인터뷰 하셨을 때 27개. 연출님. 아, 네. 지금 그래요? 제가 다시 안 들리셨을 테니까 우리 청객 여러분. 연출님이 인터뷰하셨을 때 27개라고 연출님이 하셨답니다. 뭐 아무튼 어쨌든 뭐 하는 배우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등장의 수가 27번이 아니죠. 그런 네. 건 거군요. 뭐 아버지나 인도 가이드를 한 번 더 나오고 중복되는 역할들이 있어서 그럼 다 합해서 27개. 그럼 전병욱 씨는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네. 되는 걸로. 직접 가서 멀티맨의 배역수를 세어봅시다. 나중에 사이트 방명록에다 올려주세요. 저는 26개로 하는 거예요. 공연을 보고 예, 판단해야겠습니다. 아직 공연이 올리신 게 아니라 더 만들 네. 수 있다고 하시면 저는 한 게 더 많잖아요. 저는 아 김지훈 씨만 네. 뭐. 그냥 변신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궁금해지네. 이런 식으로 관객놀이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관객 뺏어가기 더 많은 거 아 유현웅 씨 근데 아직 공연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저도 한 3개 정도 더 횟수를 정하는 건 아직 무리인 거 아까 전에 분명히 경쟁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경쟁이 붙으셨네요. 네, 네. 지금 녹음 날짜가 3월 30날이고요. 방송은 이제 4월 8일에 올라갈 건데요. 네. 4월 8일 그리고 15일 올라갈 건데요. 네, 참고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연 전이고 네. 연습도 진행 중이라 네. 일단은 저희도 있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20여 개 달하는 네. 개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손사만은 실수한 적 없었어요? 실수한 적 있죠. 저 첫 오프닝부터. 무슨 실수했어요? 나오자마자 춤추다 그 오프닝 데스티니 하다 바지 찢어져가지고. 바지가 찢어졌어. 어머 네. 재밌었겠다. 네. 기본 바지인데. 네 기본 바지 찢어져갖고 그렇죠.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러면 다 어디가 찢어져? 아 죄송해요. 찢어졌다기보다 자크가 고장나서 아, 자크 밑에 부분 조금 찢어졌어요. 아, 그래서 아. 하다가 느끼고 그 다음부터 춤을 못하고. 찢어졌다는 거 느꼈어요. 네. 관객도 보일 정도? 그러니까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 소극장이니까 셔츠가 앞에 관객들은 다 넣어서 입으니까 네, 네. 아마 보이지 색깔이 일단 그래서 되게 뒤돌아서 마무리를 방송 이렇게 은탕하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이게 은탕한 건가요? 웃기려고 한번 해본 말이에요. 술한잔 정적이네요. 아무튼 지퍼는 고쳤다는. 예, 네, 아니요 바지를 이제 더블하는 형님 바지를 빨리 구해가지고. 아 그렇게 바꿔 입으셨구나. 이게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공연 전이니까 나중에 여쭤봐야겠지만 역할이 어떤 역할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컵 드라마로 네, 보여드린 거 말고 또 어떤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유쾌한욱 씨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아, 습관적으로 이제 말을 자꾸 먼저 나오게 돼서. 근데 말씀드린 말하는 걸 기존에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캐릭터들도 있고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데 할머니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게 재밌어요? 각자 하신 맛 네 김성현 씨가 말씀 이 장면에서 이 캐릭터는 나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실 어려우면서 재밌게 하는 왜 그 중에 뭐 보신 분들도 계시면 다방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저희는 시스타의 효린으로 통일을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소녀시대 제시카였는데 엉덩이 춤추는 거야? 골프치? 네. 그렇죠. 네, 뭐 좀 비슷하게 이제 근데 핫팬츠를 입고. 그죠. 그 사실은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이제 연습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 그 또 배우들끼리 좀 마음이 덜 열렸을 때였으니까 약간 좀 근데 의상을 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동작이 과감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또 그런. 풍만한 그런 여자를 또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하면서 어려운데 아 이게 또 과감해지면서 아. 또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 썸미 관리 하셔야겠네요 사실은 제모도 지금 준비 왁싱과 제모도 사실이에요 아 세 분 다? 아 그래요?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에요 아직 공연이 안 올라서 저희 뭐 무당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당 예 바를 운영하는 그런 CEO 역할도 있고요. CEO. 아 그 CEO라고 표현하시는. 네, CEO. 아. 그냥 주인이 아니니까. 저 CEO라고 해서 아 이게 새로 생긴 건가. 아니에요. 바를 운영하는 CEO도 있고 또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 캐릭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캐릭터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앞에 썼던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어렵겠다 그런 거. 네.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냥 똑같은 연습복 하나 입고 하면 그 사람이 보다 보면 1인 21역이 아니라 예. 의상이나 이제 뭐런 그런 소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 이제 조금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우리 이제 보다 다역 1인이죠. 다역 1인. 연습 때 뭐 또 재미났던 일은 없으세요? 연습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뭐 연습 때 아 저 다른 분도 먼저 얘기하세요. 자꾸 이제 저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왔을 때 말씀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연습 때 뭐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 아직 어설프고 어색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그 저희가 극 중에 있는 도사 김종욱 역할이라는 게 좀 열려 있는 역할이거든요. 배우의 그냥 배우의 좀 스타일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막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도 안 돼 있고. 어떻게든 뭘 하긴 해야 되겠고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하고 나갈 때가 있는데 이거 뭐 실현을 좀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면서는 왜 그 뭐 이제
지훈이가 얘기한 막 도사나 이런 장면들은 이제 조금 말한 대로 이렇게 배우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끔 이제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역할 같은 경우엔 기존에 너무 좋은 동료들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너무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사실은 왜 그 작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캐릭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는 재미들이 좀 있는데 뭐 지훈이도 그렇고 동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때 이제 좀 보람 있죠. 왜 너무 이제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매일 나와요. 매일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얼토당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연출님이 과감하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고 과감하게 네. 커트 당하고 그죠?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캐릭터와 관련된 이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면 뭐 그런 거 찾아내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마 날개도 펴보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많죠. 바로 쓰레기통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그죠. 그 멀티맨의 입장에서 그 멀티맨에 대한 이야기를 연습하시면서 네.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관객 입장에서 이 멀티맨이라는 그런 역할을 보면 그 또 의미가 또 다르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맨이라는 것도 이제 김종국 찾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저는 알고 네.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 멀티맨이라는 역할 자체도 이제 김종국이 만들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은 재미가 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배우가 여러 명의 역할을 여러 캐릭터의 역할을 할 수 한다는 거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죠. 여러 현실적인 배우를, 네, 제작사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여러 배우를 뭐 출연시키는 것보다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멀티맨에서 줄 수 있는 재미가 특히 김종욱 찾기 같은 경우는 배우가 세 명이 출연을 해요. 그럼 세 명의 네. 배우가 나와서 그 작품 모든 드라마를 다 전개시키고 무대를 채우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멀티맨이라는 캐릭터가 한 배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제 소화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속도감을 준다는 느낌을 들게 해요.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이 멀티맨이라는 캐릭터가 김종욱 찾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거의 만들어졌고 이후에 나오는 소극장 뮤지컬에서라면은 다 뭔가 멀티맨 캐릭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작품들이 멀티맨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굳이 한 배우가 여러 명을 역할 연기를 하면서 뭐 굳이 변신하는 거 보여주고 이런 재미가 없어도 되는데 꼭 왠지 소극장 뮤지컬이면 멀티맨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근데, 트렌드가 돼버린. 그게 김종욱 찾기 같은 시초이면서 정말 네. 그 멀티맨의 활용을 굉장히 잘한 작품인 것 같아요. 급판왕이죠. 멀티계 급판왕. 그래서 배우가 이 뭐 그게 드라마를 전개할 때 이 사건에서 이제 등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서 정말 되게 단시간에 임팩트 있게 되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데서 아 이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되게 쇼를 본다는 느낌도 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김종욱 찾기에서는 뭐 당연히 뭐 남자 김종욱이나 여자 주인공이나 두 분 다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공연을 이제 뮤지컬을 많이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보러 왔다가 어머 이런 게 다 있구나 해서 멀티맨의 굉장히 매력에 빠지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 역대 멀티맨들이 오늘 나와 계신 세 분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고 역대 멀티맨 한 분 있네요. 손사마도 있고 또 역시 전병욱 씨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예, 또 누가 있었을까요? 초반에는 멀티맨 하면 전병욱 씨가 정말 생각날 정도로 네. 그랬고 이후에는 이제 되게 다재다능한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뭐 임기용 씨나 진성규 씨 같은 분들도 아 멀티맨 하면 아 네. 떠오르는 많이 하셨고 임기용 씨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초대 이전에 창작에 함께 참여했던 배우 김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 요즘 얼마 전에 신이라는 드라마 끝나고 잠깐 일본 활동을 잠깐 하러 갔다가 지금 뮤지컬 카페인이라는 작품을 일본 롯본기에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많은 배우들과 이제 초연 배우들과 거의 초연 배우들과 지금 연습 중이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김종국 찾기 하시면서 이제 공연 안에서 재밌었던 장면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처음에 장유정 작가님, 연출님과 그다음에 전병우 씨, 그다음에 김지연 배우, 박민정 배우랑 함께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하면서 사실 재밌었던 부분들은 뭐 전체가 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어떤 움직임,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이 하나로 이제 집대성된 작품이라서 더 의미가 있었고, 재미있는 요소들은 사실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빨리 그게 전개되는 멀티맨의 또 여러 가지 변화와 그다음에 남녀간의 좀 웃지 못할 어떤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정말 재밌는 장면이나 뭐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목은 뭐 아차차 인디아 같은 그제 멀티맨이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인도에서 이제 가이드로 나왔다가 이제 그 가이드가 하는 건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많이 다른데 뭐 그런 대사 같아요. 그러니까 A급 텐트, B급 텐트, A급인 거 저랑 가까운 텐트, B급 저랑 먼 텐트, 위치 원 뭐 이런 거 그냥 약간 짓궂은 듯한 그런 어떤 멀티맨의 익살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멀티맨이란? 저에게 멀티맨이란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캐릭터, 애정 깊은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2008년도 멀티맨을 열어낸 배우 김나모 형님이십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8년도에서 멀티맨 역으로 엄청난 팬을 확보했던 김나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형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자, 김종욱 찾기 안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면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멀티맨보다는요. 남자 주인공이 했던 대사인데요.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뭔가 그만큼 절실하지 못할 때 용기가 없었다라는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멀티맨 대사에서는 없었고요.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그게 사실 진리죠. 그게 사실 작품의 주제일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김종욱 찾기에서 가장 좋아했던 넘버. 넘버 역시도 남자 주인공의 그 넘버가 좋은 사람인가요? 당신이 처음 문을 열고. 네, 이 넘버를 참 좋아했어서 마이크 테스트 할 때도 항상 제가 제가 멀티인데 이 노래를 항상 연습하곤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멀티면은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는데요. 예, 그랬네요. 멀티맨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연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었던 일이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택시 씬에서 다른 분의 택시에 정말 택시라고 하면 그냥 의자인데 바퀴 달린 의자에 신발이 벗겨 나가지면서 암전 중에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 못해서 다시 불이 밝혀졌을 때 신발이 짠 하고 서 있었어요. 광고에 보면 차가 쓴다니라는 광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신발이 서 있었어가지고 주인공이래요. 제가 주인공이죠. 그 정중간에 신발의 주인공. 그래서 여주인공이 그걸 보고 엄청 터졌었어요. 그 다음 씬을 나가는데 제가 맨발로 나갔더니 그걸 보고 여주인공께서 계속 웃음이 터지다가 결국 저희는 관객분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배우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한테 김나모 배우에게 멀티맨이란? 가장 어렵죠. 뭔가 정의를 내린다는 건. 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제가 맡고 있는 캐릭터들이 뭔가 확실한 캐릭터, 뭐 조연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연기에 지반이 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수많은 멀티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확실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원동력, 뭐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자 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후배 동생이 있다면 누굴까요? 참고로 저는 형 항상 축가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현준 씨는 항상 저에게 축가를 부를 수 있는 이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는 항상 현준 씨에게 얘기하죠. 제가 다섯 번째 결혼을 할 때 축가를 부탁드리겠다고. 그 정도로 현준 씨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주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 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군요. 목소리로. 저는 2009년 연초에 김종국 작가께서 멀티맨을 했던 박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정표 선배님. 네. 바쁘신 와중에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짝짝꿍을 하는 바람에 원래 그냥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사실. 옆에서 참 이게 굉장히 집중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산만해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뭐. 김종국 작기 공연을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재밌었던 거나 아니면 슬펐던 거나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김종국 찾기를 할 때 제가 공연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공연을 뭐 공연이든 영화든 하면서 가장 그 공연하면서 가장 아팠을 때가 김종국 찾기 때인데 한 일주일을 제가 알아놓고 보통 감기는 링거 맞고 이렇게 공연하고 하루쯤 쉬고 이러면 낫는데 김종국 찾기 때는 제가 공연 안 하는 날 대구에 가서 공연을 하고 대구에서 공연 안 하는 날은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추워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몸살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링겔을 맞았어요. 출연료를 전부 링겔 값으로 거의 다 정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했는데도 추워갖고 옷을 많이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네, 숨을 몇 개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3개인가 그런데 옷을 계속 벗고 뒤에서 땀 흘리고 벗고 땀 흘리고 벗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갔는지 아팠어요. 근데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아팠는데 제가 뒤에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김종찾기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플루가 유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플루를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닌가. 예. 근데 플루가 유행할 때는 저는 멀쩡하더라고요.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한번 내성이 길러진 게 아니면 김종찾기는 저를 강인하게 해준 예. 그런 공연입니다. 신참 멀티맨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어느 정도 그 이 공연을 계속 하고 계신 이 기존의 배우분들은 김종찾기라는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공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멀티맨을 한번 맡았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내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선배라 그러면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배우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잘 참고 하시다 보면 김종찾기 멀티맨을 한번 하고 나면은 굉장히 배우들이 그다음부터는 잘 팔리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좀 산만해지는 노래가 제가 이거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용했거든요 이 가게가. 굉장히 조용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시끄러운 거 보십시오. 인멀티맨을 하고 나면 이런 네. 기운이 생긴다는 거. 가는 곳은 산만해지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음악이 크게 나오고 별말 아닐 땐 이거 조용해지잖아요. 이거 지금 편집을 하면 조용했다 음악 나왔다 이럴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표 배우에게 멀티맨이란? 저에게 쉬지 않고 작업을 하게 만들어준 이 멀티맨이고 주연의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요. 한번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게 쎘는지 어쨌는지 아 저놈이 저런 놈이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살짝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다 안 좋은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주연의 기회가 살짝 없어진다는 좀 안타까운 예 현실에 예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공연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고마운 지금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지금 아기도 낳고 지금 이번 정차역은 해화역입니다. 내리실서님 안녕히 가십시오. 할아버지, 대학로예요. 아, 어디? 아, 대학로요. 김종국 찾기 보러 가신다면서요. 아니, 거기가 어디야? 자세히 좀 얘기해 봐. 사이버리아 PC방 바로 앞. 일마주 피자집 지하 부티첼 시어터 뮤지컬 김종국 찾기. 그 세 분은 멀티맨 그 선배 멀티맨 중에 내가 기억하는 선배 멀티맨 누가 있으세요? 혹은
아, 나 저렇게 하고 싶어. 아, 저 선배처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멀티맨 있으세요 혹시?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용이 형하고도 친분이 있지만 참 제 앞길을 잘 막고 계셔가지고 어딜 가든지 꼭 계시더라고요 기용이 형이. 항상 제가 안 되고 기용이 형이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데. 근데 뭐 기용이 형의 저력은 누가 봐도 다 느끼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기용이 형이 정말 배울 게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임경 선배님께 한마디 하시죠. 기용이 네. 형 들으실 거예요. 등려하셨잖아요. 등려. 네, 최근에 등려하셨어요. 축하하고 우리 조만간 봐요. 자 성현 씨는. 아 저도 너무 선배님들이 많으셔갖고 고쳐가신 왜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많은데 뭐 사실 그 중에 한 분을 꼽기는 좀 그렇고 다 너무 너무 좋으신데 저는 이제 그 선규 형 멀티맨 진선규 배우님 멀티맨이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뭐 다른 배우님들도 너무 재밌었지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선규 형님도 최근에 예, 또 등려인지 등남인지 등려일 아, 거예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형님 축하드려요. 등려 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아, 멀티맨들의 네. 계속 그 출신 배우분들의 등려 등남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또 있네요. 정상훈 형님. 정상훈 형님도 얼마 전에 등남. 아, 정상훈 씨 멀티맨 네. 하셨었잖아요. 네. 정상훈 형도 뭐 인경 형님과 마찬가지로 네. 그들의 앞길을 많이 막고 있는. 인경 형님하고 상훈 형이 역 공연 몇 개만 줄여도 많은 후배들이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형. 좀 상훈 형 끌어준다면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둘 거예요, 형? 자, 그래서 김지우 씨 질문을 안 드렸네요. 김지우 네. 씨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나에게 멀티맨이란? 왜냐면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구현아 보고 싶다.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보고 싶다. 지금 취하신 거 같아. 군대 가 있는 분이. 저 얘기할게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조금 있어. 야, 말씀하셔도 돼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성현 씨. 보고 싶은 분. 저기 정한이 형 수고 많으셨고요. 조만간 봐요. 보고 싶어요, 형님. 어느 정한이 형님 말이에요? 아, 심정한 형님. 아, 심정한. 심정한 그 네. 컨트리 바로... 꽂고. 예, 예. 그거 아니야. 그분은 저기 아, 큰일 날 소리였어요. 네. 저 몰라요, 그분. 네. 다리에 이거 철심 받고 계셔 가지고. 무슨 소리였어요? 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산으로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김지우 씨가 말씀해 멀티맨이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멀티맨이란 저에게 멀티맨이란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나야 했을 숙적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뷔를 할 때 데뷔를 한 해에 김종국 찾기가 예술마당 지하 1층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저는 3층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관객들이 거기 꽉꽉 들어차 있고 막 재밌다 뭐 난리 났다 뭐 야단 났다 뭐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뭐 어느 정도인가 하다가 2008년도에 학교에서 이 작품을 한번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학교 선배의 제의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잠시 이제 학교를 다시 갔다가 선배가 이제 제의를 해서 이걸 하게 됐고 다시 나와서 김종국 작기 멀티맨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고 오디션도 보고 또 몇 번 오디션을 보러 오세요 전화도 받고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오디션 제의가 오면 다른 공연을 원캐스트로 하고 있어서 못 하게 되고 오디션 못 보게 되고 이래서 한 몇 년간을 그렇게 못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스케줄이 좀 애매해서 못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늦게 했는데 오히려 또 좋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했으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놀기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니까 40대 하시니까 예, 네, 그렇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이에 하니까 김지훈 씨는 실제 82년생입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 하는 멀티맨과는 좀 더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사실 가벼운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직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 친구님들 유쾌한옥 씨, 자 멀티맨 특집 오늘 함께는 이제 슬슬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끝났다고. 뭐 각각 뭐 차기 공연이나 아 근데 여기 들 해주셔도 돼요. 저희 첫사랑 얘기는 안 물어봐요? 또 첫사랑 아 첫사랑 얘기를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러세요? 마음속에 아 예비 질문에서 찾고 가세요. 싶은 첫사랑 있으세요?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의미가 변색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 술 좀 그만 드시고요. 남자의 첫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찾을수록 변색되는 거라네요. 입대할 때 용기내서 네. 얘기했었는데. 그녀의 이름 한번 부르시죠. 아,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물어보냐면서요. 네? 왜 안 물어보냐면서요. 아 물어보면은 노코멘트 하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셔서 할 수가 없어서. 세 분 참 재미나시네요. 당황스럽고. 네 첫사랑 얘기는 예 그 예비 질문에 있었는데 그냥 네. 뺐습니다. 네. 예 그러실까봐 노코멘트 하실까봐 굳이 뭐 얘기할까 싶었는데 그러실 거면서 왜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래서 누구하시면 길에서 물어봐 주세요. 지나가다 만나면. 네. 자 유쾌한옥 씨 오늘 네? 함께하셨는데 어느덧 네. 끝났어요. 네. 말씀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아쉬운데. 괜찮아요. 지훈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아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나요? 네, 되게 많이 저는 했어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니 저희가 오늘 김지훈 쇼 게스트. 아니 저 아니 몰래 온 손님 막 몰래 온 손님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근데 사실 오기 전에 지훈이한테 맞아요. 네가 얘기 좀 많이 하라고 이미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아, 사실입니다. 이게 다 짜야 대본 지금 외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짜온. 아~ 잘했어. 여러분들 네. 언제 외웠냐. 아, 금방 외우죠. 금방 외우죠. 아, 젊어. 저 대본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 네, 대본대로 한 걸로. 언어 영역 120점 만점에 118점 맞았습니다. 저. 별일 얘기 대본에 없었잖아요. 네? 얘기 대본에 애드립이죠 이런. 애드립. 확인이 안 되니까. 네. 네. 저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본 이제 끝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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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한옥 씨는 그러면 아쉬운 점 있으시면 한 마디 딱 하시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아쉬운 점이요? 네. 뭐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소감이죠 소감. 그냥 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굉장히 즐겁고 또 한 번 우리 김종욱 찾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김종욱 찾기 말고도 제가 지금 또 다른 창작 뮤지컬을 아. 하나 연습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알려주세요 그런 거. 달을 품은 슈퍼맨이라고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진행 보시는 손사마님하고 네.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인데 네. 창작 아, 뮤지컬입니다. 네. 네. 초연입니다. 네. 5월 10일부터 공연 대학로에서 하니까 우선 김종욱 먼저 보러 오신 다음에 네. 그거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작품도 네. 보러 갈게요. 네. 손사만 말고 유쾌한옥 씨 보러 갈게요. 네. 네. 같이 페어로 해야지. 그래야지. 혹시 또 다른 배우분들 근황이나 네. 뭐 아니면 마무리 네, 김성현 씨도 혹시 아쉬운 거나 소감 있으세요? 아, 뭐 저도 아쉬운 점은 없고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작품 너무 잘 준비해서 관객분들하고 잘 만날 수 있도록 네. 준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훈 씨 물 드시고 말씀하실래요? 네. 네. 오늘 말씀 많이 못 하셔서 어떡해요? 그래 아쉽네요.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뭐 저는 아직도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네. 혹시 이번 시즌에 뭐 팁 아직 뭐 연습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팁이나 네. 뭐 이렇게 보러 오시면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뭐 관객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관객분들께요? 네. 자주 보러 오시면 좋겠고요. 뭐 왜 웃으세요? 관객들에 대한 얘기보다 본인 얘기하고 갑자기 웃으시고 약간 눈물을 치시고 여러분들이 관객 지금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저를 아시는 분이 뭐 얼마나 될까 싶어요.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듀크의 김지훈 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동명이인인 또 뮤지컬 맞죠. 배우도 있더라고요. 동생 중에 아 그래요? 다행히 그 친구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 제가 장기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래랑 오당신이 잠든 사이나 뭐 그 정도 빨래 봤어요. 네, 그 정도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재미보다는 좀 이제 카리스마 있고 아니, 무섭고 약간 나쁘고 어? 그리고 최명호는
굉장히 무서워서 사람들 다가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무리 인사한 건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새로 시작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철수는 언제 끝납니까?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시원 도대체 언제 끝나요? 여러분들 저는요 재밌는 사람입니다. 개그 동아리였고요. 갑자기. 네. 네. 그걸 타임머신 알았어요. 네, 타임머신 유년 시절 얘기하시죠. 유년 시절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고요. 자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자 다음 유케원욱 씨, 김성현 씨, 김지훈 씨 세 분 모두 보러 가고 싶어지시죠? 예 한 분씩 한 분씩 보러 가십시오 여러분. 자 먼 곳을 보던 눈을 돌려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김종국 찾기. 오늘은 그 여자와 남자의 사랑을 이어주는 멀티천사 멀티맨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도와주는 이 멀티맨 같은 소중한 인연도 기억해 주시면서 김종국 찾기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계속됩니다. 뮤지컬 자리주상. 어렸을 때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고요. 상다리에 올라와서 계단을 추다가 아 이거 패널 자리 하나를 맞니 말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손사마 오랜만에 제 자리 위협 그래. 오랜만에 위협 박정표 씨 이후로 위협되고 있어요. 아 정표 형님도 와서 네. 아 정표 잘했어. 정표 형도 이거 형님하고 좋죠. 저랑 계속 진행하고 계시면 아. 둘이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김혜성 감독님이 또 작품 뭐 하셨지? 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정표 형도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정표랑 니랑 하나 만들어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호, 김아영, 김시원입니다. 뮤직드라마 당신만이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사기결혼이다 사기결혼. 싸우고 싸워도 또 싸우는 왼수지간. 당신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신가요? 우리 이대로 살던 대로만 살자. 싸우고 화해하며 살아온 37년의 세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고 멀지 않은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울다 보면 어느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손잡고 놀러오세요. 당신만이는 대학로 예술마당 2관에서 오픈런으로 공연됩니다. 우! 이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김종욱 찾기의 홍보대행사 스토리피 엔지니어 구균성님입니다. 본 방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더 뮤지컬 HD 사운드 뮤직 드라마 당신만이 마이크 임팩트 김종욱 찾기의 협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창작 2화 이상한 나라의 홈리스로 돌아오겠습니다.